혹시라도 이놈이 번호를 달라고 하면 번호 대신 한 대 때려주세요. 국밥전 드립니다. 네. 아니 정말 그 사람들이 작업 멘트라고 그러나요? 뭐 이런 건 처음인데요. 너무 반해서 그래요. 전화번호 좀 주세요. 이런 얘기를 꼭 해요? 어떻게 대시해? 대시하는 방법. 진짜. 옛날에 친구들 사이에서도 꼭 그게 가능한 친구가 있어요. 자신감 넘치는. 에. 그럼 연기를 해요. 어떻게? 어떻게? 한번 보여줘, 보여줘. 나 예쁜 여자. 헐레벌떡 막 뛰어온 것처럼. 아 저기요. 아 저기요. 저기. 저기. 저기요. 야, 진짜. 아,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? 막 이러면서. 오~ 네, 오~ 아, 오~ 아, 뭐야. 그래, 이게 와닿네요. 네, 아, 죄송한데, 진짜. 아, 너무 창피해서 그런데요. 아. 전화번호 알려줄 수 있어요? 이렇게. 이렇게 하죠. 잘 해본 것 같아. 아, 저는 많이 봤죠. 네. 아니. 저는 진짜 못해요. 네. 저는 진짜 못해요. 저는 진짜 못해요. 진짜 너무 습기가 많아서. 너무 습기가 많아서. 정말 못해요. 습기가 많아서요? 네. 습기가 없어서지. 아, 습기가 없어서. 습기가 많아서. 습기가 많아서. 습기가 많아서. 정말 못해요. 자, 이 고민의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.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. 야, 내려오는 느낌이. 밑에 층으로 떨어질 줄 알았네. 자,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바람둥이를 고소하러 온 21살 고요한이라고 합니다. 고요한 씨. 네. 21살이요? 21세, 21살. 21세라고요? 네. 21살. 네. 21세고 이름은 고요한이에요? 네. 혹시 친구가 부러워서 나온 거 아니에요? 그때 입구만 한번 얘기해도 아니야. 어떤 식으로 여자들은 작업을 걸길래 여자들이 넘어요? 그냥 가다가 진짜 제비들 마냥. 네. 제비들 마냥. 21살에 제비는 정도. 택시를 타고 이제 집이 좀 멀어요. 네. 저놈이. 친구들끼리니까. 이쁜 네. 여자가 지나갔대요. 택시 타고 가다가? 네. 중간에 내려서. 네. 타고 가는 길에? 네. 지는 이제 간 거예요. 네. 나는 이제 얘를 두고 가야 되나? 먼저 가야 되나? 가야 되나? 그 친구의 매력이 뭐예요, 매력? 키가 큰가? 키는 작아요. 키 작아요? 말씀을 네. 전하 그래서 성격은 참 안 좋은 것 같아요. 제 생각에. 나쁜 남자 스타일? 야, 조금. 조금? 네. 그러면 뭐,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. 돈도 없지만. 정말. 미우죠. 완전 미웃는다. 이 부분에서 완전 미웃어. 있겠어. 완전 미웃어. 어쨌든 주인공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. 누군지 그죠? 성격 안 좋고 키 작고 네. 얼굴 별로인 남자를 찾는데. 자, 그분의 주인공 어디 계세요? 아 예. 잘생겼네. 아 예. 잘생겼네. 누나 전화번호 줄까? 괜찮아요. 야 대한이가 내가 제일 이쁘다고 그랬어. 대한아 표정이 왜 그래? 좀 도와줘! 여자친구 있다면서요? 헤어졌는데요? 언제요? 마이크 좀 가까이. 언제? 이틀 정도. 이틀 전에? 이틀 전에요? 네. 그러면 되게 속상하겠네. 별로 속상하진 않는데. 타였어요? 찼어요? 찼어요, 이번에. 찼어요? 네. 아니, 내 비결이 뭐예요? 그냥 뭔가 느낌이 있는데? 줄 것 같은 느낌이? 아, 그러면, 열 번을 가면 몇 번 정도 퇴짜를 맞아요? 열 번 가면 거의 반반인데, 반반이에요. 50%? 아니, 여자친구가 있는데 왜 따는 거예요? 그게 여자친구가 잠들면은 연락할 사람이 없잖아요. 너는 잠을 안 자니? 한 여자로만 안 돼? 아니, 그냥, 심심하기도 하고, 심심해서 만나나 봐. 야, 여자가 무슨 심심풀이 땅콩이? 그건 아닌데요. 아니, 헤어진 여자친구한테 걸린 적은 없어요? 걸린 적 한 번 있어요. 아니, 여자친구가 딱 걸리면, 근데 이러면 안 되겠다고 반성들 하잖아요. 그래서 무슨 그때 생각을 하는 거예요? 반성 좀 많이 했는데. 아, 진짜 많이 다른... 했어요? 많이 한 날 번호를 땄어요? 다른 여자? 한 일주일 정도인가 안 딴 적도 있었는데. 왜? 아,